안녕하세요. 꿈과 희망을 들으면서 저희 도전과 실패가 여러분께 성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노력하는 달려라 김이자입니다. 자, 오늘도 고추 파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1차분은 현재 14일 육묘가 지났고요. 자, 2차분은 지금 만주 정도 파종을 할 예정입니다. 59 트레이에 직파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렇게 미리 포트에 상토를 가득 채워서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그 11일 날 파종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한번 하우스가 좀 지저분하지만 저기 뒤에 보이시는 저게 그 육묘상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기에 그 부직포를 깔고 비닐을 깔고 이제 포트를 나중에 옮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육묘 14일차 고추 모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는 본엽이 이제 그 떡잎이 나오고 본엽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가 영상을 마지막으로 올린 게 아마 한 4일 전일 건데요. 그 사이에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한 6일 정도. 아마 지금 그때 영상과 비교하시면 엄청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게 보여지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잎들이 많이 넓어졌고 지금 본엽이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육묘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자, 지금 청량이 3,40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 김장용 풋고추, 일반 고추가 대략 9,600주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발화가 된,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아마 요거는 9,600주가 넘을 거예요. 어차피 1,200개 그 한 봉지에서 이제 1,200립이 넘기 때문에 자, 요렇게 보시면은 발화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파할 때 안 좋은 점이 요렇게 중간중간에 빈틈이 생긴다는 거. 요거는 나중에 그 이식을 하시던가 보기 싫으시면 이제 한 판을 꺼내서 빈자리를 이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상토 그대로. 자, 그래도 생각보다 상당히 발화 그 싹이 잘라 주었습니다. 자, 청량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청량이 참 이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상토 같은 경우에 촉촉하니 수분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육묘상 관리는 주간에는 저희가 30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비닐과 보온 덮개만으로 지금 10도에서 15도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같은 경우에는 10일차부터 가동을 하지 않고 저온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얘들이 이제 환경, 기온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온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 최적의 조건으로 이제 얘들을 뭐 온도를 높게 해서 키운다면 우짜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들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는 온도를 낮춰서 최대한 천천히 강하게 키워줘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농산물 2020년 농산물 총 판매 금액 제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닐을 1차적으로 피복을 하고 그리고 8온수 이상 보온덱 덮개를 이용해서 야간 온도를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 요즘에는 기온이 10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른 부수적인 열선 부분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 보온덮개만 활용하시면 야간 온도는 그 생육에 지장 주지 않는 온도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바라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달려라 김이장이 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